선선한 바람에 나들이하기 좋았던 오늘 서울 곳곳에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많이 열렸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멍때리기 대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전통문화 행사까지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인조잔디에서 묵묵히 체조하는 사람들. 대회 시작을 알리자 자리에 앉아 넉넉히 허공을 응시합니다. 감독관들은 참가자들의 심박수가 안정적인지 체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른바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열렸습니다.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멍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참가자들은 한 시간만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멍때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꾸려진 조개사 인근에서는 시민들은 연꽃 그리기와 사찰 음식 체험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서 솔직히 놀라기도 했는데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서울 조개사 앞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거대한 모래 작품을 관람하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시민들은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